우리 교회는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방한 지가 벌써 15년 가까이 된것 같은데 많은 보람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익명으로 교회 선물을 보내주시고 한해 동안 주차장을 잘 사용했습니다 하고 감사의 편지를 드리는 분들이 몇몇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주변에 있는 상가들을 방문할 때 소속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주차장을 개방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그런 주님이 받으실 칭찬을 우리가 받게 돼서 기쁘고 또 감사하죠. 또 한편으로는 주차장을 개방해서 별일이 다 있습니다. 불편하고 심지어는 억울한 일들이 많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주차장을 완전 개방합니다. 주일에 오전만 차를 좀 빼주십시오라고 10여 년 넘게 공지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주일날 아침에 오면은 적게는 30대, 많으면 50대가 주차가 돼 있죠. 조금 빼주십시오 전화로 부탁을 드리면은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받으신 분 중에서는 또 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러시대. 최근에는 여러분 우리 교회 정문에 문짝이 하나 떨어져 나간 거 보셨습니까? 고급 승용차가 문짝을 들이받아서 떨어졌습니다. 들이받고는 도망치시는 것을 잡아서 보험 처리를 하려고 우리는 그냥 좋게 하려고 했는데 교회가 시설물을 잘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오히려 물어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계시죠. 아직도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여론도 이제는 주차장을 개방해야 되나 이런 불편함과 억울함이 있으니 주차장 개방을 제한해야 되나 여론이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에도 고민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불평이 많으세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때로는 품고 가시는 사랑으로, 때로는 벌을 주시고 회초리를 드시는 공의로 사람과 세상을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안아주시는 사랑이고 또 어떤 때는 벌을 주시고 회초리를 드시는 공의일까요? 더구나 상황이 하나입니다. 똑같은 현실에서 사랑과 공의가 서로 부딪힌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때론 이와 전혀 다른 듯한 말씀을 또 하시죠. 제자들을 전도훈련을 둘씩 짝지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는 말이 영접하지도 않고 말도 듣지 않거든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듯 털어버려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100번, 1000번이고, 복음은 거듭 전해야 되죠. 그리고 복음 요즘 누가 한번 들어서 전해봤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경우에 매정하게 끊어버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 우리도 이런 상황을 수도 없이 겪습니다. 그런 상황이 부딪힐 때에 용서해야 되나? 벌을 줘야 되나? 자녀들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는 내가 품고 안아줘야 될 때인가? 아니면 분명히 지적하고 벌을 줘야 될 텐가? 우리 선택이 참 어렵죠. 친구들과 가족 간에도 의견이 다툼이 충돌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양쪽 다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한쪽이 다 맞고 한쪽이 틀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분명히 일리란 게 있어요. 일리란 게 뭐냐? 한 가지 이치예요. 전부 옳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 정도는 옳은 점이 있다. 그 하나 정도는 설득력이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 서로 모두가 주장하는 일리, 심지어는 지금 세계에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도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 일리가 다 있어요. 다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일리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때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양쪽 모두를 고려하는, 양쪽 모두의 일리를 배려하는, 그래서 공정한 판결, 공정한 선택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인류에게, 사람에게 그런 지혜와 판단 능력이 있을까요? 예수님도 그래서 걱정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전도 훈령을 보내면서 때때로는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무 걱정이 되신 거예요.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들에게, 맹수들에게 보낸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하셨어요. 꽤 이런 말씀하십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기도 하다. 비둘기처럼 순결할 때가 있고 뱀처럼 지혜로울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에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도 하고 그리고 뱀처럼 지혜롭기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어려우셨으면,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면 제자들을 전도훈련을 보내면서 이렇게 걱정하시며 보내셨을까? 이게 바로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극히 짧고 우리가 극히 지나쳐온 그런 상황이지만 조금 깊이 있게 봐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선택하기 힘든 문제가, 주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우선적인 것과 더 우선적인 것의 차이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이 결정이 저도 오랫동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물론 제자들은 더욱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의 이 본문의 이야기를 그냥 지나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지를 우리는 늘 지나쳤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도 오늘 말씀 속에 지혜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의 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가셨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회당에서는 랍비만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서로가 말씀을 얼마든지 토론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굉장히 돋보이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된 것이죠. 놀랄 일이 더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놀란 게 아니라 귀신이 놀란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속한 자여 나에게 상관하지 말라, 나를 건들지 말라, 귀신은 안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보고 귀신을 쫓아낼 줄 두려워 미리 고백한 거죠. 결국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저녁, 안식일 저녁, 금요일 저녁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있었던 일이 가버나움 온 마을로 퍼지기,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 안식일이 끝났죠. 토요일 날 저물 때가 돼서 회당에서 나오셨고 그리고 먼저 가신 곳이 바로 시몬 베드로의 집이죠. 집에 가봤더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중한열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한열병은 말라리아였죠. 말라리아는 세 명 중에 두 명이 죽는 당시 병이었어요.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또 고쳐주셨죠. 기적의 연속이었고 놀람의 연속이었습니다. 짧은 하루 동안에, 하루 언간에 일어난 일들이죠. 그렇게 저녁이 되고 이제 쉴쯤 되셨는데 갑자기 시몬의 집 앞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바로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다 그려주고 있죠. 33절입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여러분, 아픈 사람만 모였을까요? 아프지 않는 사람도 모였을까요? 아프지 않는 사람도. 그래서 온 동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작지 않은 동네죠.
한 500명 이상에 되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교회 앞에, 회당 앞에 모인 게 아니라 시몬의 집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느냐. 토요일 저녁인 거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고쳐주셨어요. 전부 다 맞아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단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기적이라고 보지 말고 예수님의 강행군,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는가를 살펴본다면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녘부터,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그냥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하루 지난 토요일 저녁 6시까지 24시간을 말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안식일에 이렇게 됐는데, 안식일이 돼서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해서 가게를, 상점들을 먹을 것을 사려고 했는데 3시경에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6시부터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2시, 3시부터 아예 장사도 일도 다 그만두고 다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은요,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실 때 미리 들어가신 거예요. 6시가 되기 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그 저녁, 금요일 저녁 내내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회당 안에서도 치료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토요일 오전 오후가 지나고 안식일이 끝나서 토요일 밤에 6시에 시몬의 집에 앞에 왔어요. 시몬의 집에 와봤더니 시몬의 장로가 아팠잖아요. 그래서 그 토요일 저녁에 쉴 때에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시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시몬의 집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느냐. 누가복음 4장 4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어떻게요? 일일이, 일일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가 송구 영신 예배 후에 안수 기도를 하거나 알파코스 때 안수 기도를 할 때는 보통 한 분당 3분에서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일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였다 그러면 5분씩만 잡아도 10명이면 50분, 100명이면 500분, 500명이면, 그렇죠, 12시간 내지 24시간의 시간이 걸리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요? 토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밤이 새서 일요일이 새벽까지 그 일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일요일 새벽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늘 3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이 아직 밝기 전에는 당시 시간으로는 일요일 새벽 3시나 4시쯤입니다. 이때쯤에 예수님이 시몬의 집 밖으로 나갔다. 왜요? 시몬의 집에 아직도 사람들이 너무너무 붐비고 모여들었기 때문에 한적한 곳을 찾기 위해서 시몬의 집을 나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주무셨을까요? 주무시지 않았을까요? 방금 읽으신 말씀에 일어나 나가사,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무시다가 일어나 나가신 게 아니고 일일이 그 사람들을 다 치료해 준 것이 12시간이 돼서 새벽녘이 되셨을 때 너무 피곤하셔서 잠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러 나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갑자기 자리를 뜨자 놀랍게도 제자들이 쫓아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말하냐면 3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교회에서 이틀 밤낮을 축복기도하고 안수기도하고 너무 다리에 쥐가 나고 힘이 들어서 잠깐 일어나가지고 제 방으로 들어가는데 부목사님이 쪼르르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아직도 성도들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어디 가십니까?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들이 대신 좀 찬양도 하고 있을 테니까 한두 시간 좀 주무시다가 다시 나오십시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죠.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속을 살펴보면 예수님, 물 들어올 때 노져읍시다. 왜요? 어부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제자로 선택받았어요. 내가 좋은 선택인지 안 좋은 선택인지 모르는데 어제 오늘이야말로 진짜 선택을 잘한 것이다. 이게 진짜구나. 제자들은 예수님 피곤하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다 고쳐야죠.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요. 제자들 뿐입니까? 사람들도 한 사람도 고맙습니다. 예수님 좀 쉬십시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마 제자들은 신이 나서 밖에서 번호표 받고 있을 겁니다. 제자들끼리도 여긴 내 친척이고 앞에 세우고 뒤에 세워주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게 아니다 싶으셨던 것일까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신 것일까요? 아니 지쳐서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도망치신 것일까요? 마음이 바뀌신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읍시다 하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38절이죠. 어떻게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는 제자들의 말에 아니다 여기야 끝이야. 다른 마을로 가자. 여러분 이 결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결정이 쉬운 결정일까요? 이 마을 사람 나쁘고 저 마을 사람 좋은 것일까요? 제자들이 여기는 나쁘지만 저쪽에는 변할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은 거예요. 이 마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저 마을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여기서 그만 저 마을로 가 이렇게 결정하셨을까? 여러분 제자들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병원의 의사가요 지금 많이 환자들이 밀려있는데 나 여기서 그만 진료하고 왕진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제자들도 말도 일리가 있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선택을 하셔야만 했을까? 하셨던 것일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다시 깊이 생각하시고 기준을 잡으신 거죠. 왜 이 땅에 내가 이 일을 하는지 왜 내려왔는지 다시 깊이 생각하시고 다시 기준을 잡으신 겁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저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던 그 일이 뭐냐면 전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시몬의 집 앞에서 이틀 동안 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치료하는 일이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치료하는 일이 먼저고 더 큰 일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치료하는 일이 복음 전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치료를 통해서도 예수를 믿지만은 치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여기서 멈추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고민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공무원에게 들었습니다. 비영리 단체 법인 중에서 한국교회 구제와 또 이웃 사랑에 대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기독교예요. 80%를 차지한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공무원이 종교 중에서 제일 욕을 많이 먹는 종교가 기독교가 80% 이상 욕을 먹는데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80%를 하는데 욕은 욕대로 제일 많이 먹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150년 동안 수많은 일들 좋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줄어가고 있어요. 욕을 엄청 많이 먹고 있습니다. 성도 수는 급감하고 있어요.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틀리다 맞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주차장은 막아야 됩니까? 주차장 막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일도 해야 되고 이 일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것인가? 무슨 문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 야속한 판단은 옳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유일하게 병을 고치는 그 목적 하나였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양심의 가책이나 회개, 감사했다는 구절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놀랍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이죠. 가버나움아, 바로 이 여기 말을 이야기하는 이 마을이 가버나움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이에요. 가버나움. 오늘 이 본문의 내용 했던 이 가버나움에 대한 하나님이 예수님께 저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음부에 내려가리라. 그리고 죄 때문에 멸망당한 소돔, 소돔이라는 마을보다 이 가버나움이 더 못하다. 예수님께서 이후로도 이 가버나움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자주 찾아오셔서 그 어떤 마을보다도 더 많은 기적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은 복음으로, 믿음으로, 감사로 연결되지 않았던 마을인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에 가버나움 사역 초기에 제자들에게 그만하자,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끝을 맺고자 하셨던 겁니다. 치료하고 치료받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죠. 그러나 치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해야 될 일, 큰 일이 있었는데 치료라는 작은 일로 오히려 큰 일이 망가지고 지체되고 있었던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런 결정을 하신 이유는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치우치면 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우쳐 매이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치우쳐 매이기 전에 그만두신 거죠. 자막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치우쳐 매이지. 잠을 읽어봅시다. 시작. 치우치면요, 치우친 것이 습관이 되면 매이게 돼요. 매어버립니다. 매이게 되면 묶이게 되고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도 이틀, 3일 동안 일을 하시면서 뭔가 치우쳐진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치우칠 때에 그만두는 것이 너무 힘이 드세요. 수많은 사람들 기다리고 있고 이 일도 옳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매이게 될까봐 예수님이 여기서 끊어내시려고 하는데 끊어내는 그 일이, 멈추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피곤하신데도 새벽에 가서 기도하시러 간 거예요. 기도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나에게 이 치우침에서 그만둘, 매이지 않게 될 그런 능력과 절제의 능력,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예수님의 사역 초기인데요. 지금 사역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집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 갈릴리 지역의 중심지가 어딜까요? 성지가 어딜까요? 그렇죠. 베드로의 집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베드로가 영광을 받게 될까요? 그렇죠.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누가 탑을 달리고 우선적으로 존중을 받게 되고 권력을 잡게 될까요? 베드로예요. 그냥 광야에서 고치신 것이라면, 성전에서 고치신 것이라면 괜찮지만 오늘 여기는 바로 베드로의 집이 있던 거예요. 이 일을, 이 사역을 하면 그나마 교만한 베드로는 엄청난 권력과 권위를 붙잡게 될 것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아야 될 일이 베드로가 가운데서 가로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어떤 교단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교단은 그래서 베드로가 세운 것이다. 예수님은 그걸 견제해서 사전에 그런 게 매이지 않도록 끊어버리셨는데 지금 어떤 교단은 베드로의 권위, 그 권위가 하나님과 세상 사람 사이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그 일을 매정하게 하시고 자르셨던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일상이었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랬죠. 병을 낫게 하실 때도 기도하셨고 기적을 일으키실 때 식사나 감사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공적인 기도예요.
성경 복음서에 예수님의 사적인 기도회가 세 번 정도 등장합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두 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세 번째 사적인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데 그 기도는 사실 제자들과 함께한 기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적인 기도, 홀로 하신 기도를 따져보면 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사적인 기도가 오늘 가보나움에서의 기도.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실 때 그럴 때 그 백성들, 사람들을 피해서 하셨던 기도 두 가지가 사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이 사적인 기도 두 번의 공통점이 뭡니까? 피하신 거죠. 뭘 피하신 겁니까? 치우친 것을 피하신 것이고 매일 것을 피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얼마나 힘드냐? 기도해야 할 만큼 힘든 일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사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에게 치우쳐 매이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반면에 사람들 또한 예수님에 대해 생각이 치우칠 겁니다. 매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구세주 구원자가 아니라 치료자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가져오신 분이 아니고요. 치료해 주시러 오는 의사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치우치고 매일까봐 예수님은 거기서 그만두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어떤 기대함을 가지고 왔어요? 솔직히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능력을 받기를 원하고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친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러 온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길,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구원의 길, 천국에 대한 소망들을 다시 확신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것이 없고 우리에게 그저 위로나 평안이나 치유나 감사나 축복이나 능력만을 받기로 온다면 우리의 예배는 치우친 예배인 거예요. 치우친 예배가 반복되면 매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유, 우리의 예배, 우리의 믿음이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운전병이라고 했었죠. 제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습관이 있습니다. 두 가지 습관이 있는데 생명과 직결되는 습관이에요. 자동차를 타기 전에 타이어를 살펴봅니다. 타이어를 한번 살펴보고 좀 의심이 가면 발로 한번 차보죠. 타이어 공기압을 측정하고 타게 됩니다. 시동을 건 다음에 브레이크를 몇 번 밟아봐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쑥 들어갔는지 안 작동하는지 보게 됩니다. 브레이크는 그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제동장치는. 그런데 가다가 타이어 상태는 우리가 밖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타이어가 펑크가 나거나 좀 파손이 될 때는 심각하게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바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운전하다가 가끔 저는 핸들을 놓아봅니다. 살짝 놓으면은 핸들이 좌로 치우치든지 우로 치우칠 때에 그때 차를 멈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요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인생에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지, 바라는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냥 갔지만 예수님은 그걸 확인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신 거예요. 거기서 그만두신 것이라고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것은 굳이 죄를 지은 것이다, 죄를 지은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 그런 의미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예요. 때때로 용서해 주면 때때로 매처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때는요 사랑도 닮아야 되고 공의도 닮아야 돼. 그저 예배자리에 와서 나는 용서받았던 용서만을 구한 용서받은 자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치우쳐 내가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나에게 해초리와 벌을 주십시오라고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자녀들에게 늘 품고 안아줄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는 진짜 어른이 되지 못합니다. 때때로는 회초리를 들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라는 좌로 치우친 믿음이 있고 기도라는 우로 치우친 믿음이 있어요. 교회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자는 교단이 있었고요.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 교단도 있었어요. 둘 다 틀리고 악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치우치면 균형을 잃고 결국 매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자는 교단도 교단의 위세가 너무너무 약해졌고 세상에 나가면 안 돼.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돼 외쳤던 그런 교단도 교세가 아주 약해지고 말았어. 둘 다 맞는 이야기지만 치우쳤기 때문에 치우친 믿음은 어떻게 되는지 교회 역사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 매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잡으려는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서 바로 한쪽으로 매이기 직전에 다시 중심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치우쳐졌는지 안 치우쳐졌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아홉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 반드시 동일한 조건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을 떠나예요. 그게 말씀을 떠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어야지. 그래야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치우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중심 잡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일 사용법. 주일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일을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그냥 주일 모든 것을 끝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일정을 제가 일부러 말씀드린 이유예요. 금요일 저녁에 회당에 들어가셨죠.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 날 저녁 6시에 나오셨죠.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 내 시몬의 집에서 찾아오는 병자들 고쳤어요. 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일요일 새벽 3시, 4시가 됐어요. 그 새벽 3시, 4시가 됐을 때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쪽으로 치우쳐 매이기 쉬운 이런 상황을 언제 중심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금요일, 토요일, 주일. 주일이에요.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주일 새벽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중심을 잡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 사용법이 뭐냐? 주일에 예배드리러 와서 예배드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내 믿음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그것을 다시 중심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치우쳐 있으면 다시 믿음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 감정에 화가 나 있다면 그 화가 다시 안정하고 평함으로 내 감정이 가운데로 중심을 잡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세상적인 쾌락과 타락 속에 있는 사람도 다시 주일이 오면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내 삶에 중심을 잡으려고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셨겠어요? 그러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치우친 것을 끌어내버릴 수 있는 그 결단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알면서도 기도하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피곤하셨습니다. 이틀 밤낮을 밤을 새시면서도요, 끊어낼 결단과 중심 잡을 것은 잡으셨어요. 우리가 피곤한다는 이유로 예배를 걸거나 중심을 회복할 수 있는 주일 예배를 거르게 된다거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핑계거리가 변명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치우쳐 매이지 않으려는 중심 잡기, 이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중심 잡기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 하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인 말씀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받으신 여러분의 말씀의 태도가 민감해야 돼. 눈을 뜨고 내가 이 말씀으로 뭐가 치우쳐 있는지, 브레이크가 말이 안 듣고 있는지, 한쪽의 타이어가 점점 새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어디에 치우쳐 있는지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민감해야 돼.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습관이 있어야 돼요. 시간을 지키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배 마지막 시간에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중심을 잡아주셨으니 다시 치우치고 매어있는 것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결단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일 사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뜻을 알고 있어도 기도하는 이유는 오늘 그 뜻을 행할 힘을 달라는 겸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겸손한 자를 찾으셔서 복을 주세요.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다른 말이 필요 없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홀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치우친 것을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부모가요, 다 옳은 길을 갈 수 없어요. 어른이라고 다 바른 길을 갈 수 없어요.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일주일 내내 우리 감정들이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흔들리고 치우치는 부모를 그대로 따라가는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불행해. 한쪽이 치우칠 때마다 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은 부모인 우리도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치우친, 그래서 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함으로 중심을 잡는 일이다. 주일 사용법이 이렇게 엄중해요. 귀합니다. 저는 저 집무실에서요, 가끔 제 건강을 스스로 측정합니다. 어떻게 측정하냐면, 눈을 딱 감고 한 다리를 딱 들어서 이렇게 딱 저 버텨요. 이렇게. 어제는 내가 1분을 서 있었는데, 오늘 1분 30초 정도 섰다 그러면, 오늘 컨디션 좋네. 힘나. 오늘 40초 만에 떨어졌다 그러면, 영양제를 하나를 까서 먹죠. 또 하나 건강 측정법이 있는데, 내 방에서 멀리 목표점을 책을 하나 딱 선정하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 앞에 딱 이렇게 눈을 떠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제가 그 앞에 똑바로 갔을까요? 조금씩 틀어져 있을까요? 놀랍게도요,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모든 경우에 조금씩은 다 틀어져 있어요. 이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한 다리로 서서 건강하다고 측정할 수 있다고 해도 두 다리로 선 것보다는 못해요. 그렇죠? 아무리 눈을 감고 걸어서 제가 잘 갈 수 있다고 장담해도 눈을 뜨고 걷는 것과는 도저히 견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 다리로 걷고 있으면서 나는 건강하다고 자부합니다. 나는 눈을 감고 말씀 없이 걸어가면서 나는 똑바로 걸어갈 수 있다고 자부해요. 말씀 앞에서 우리의 균형과 중심을 잡지도 못하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스스로 한 다리로 걷고 눈을 감고 걷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치우친 삶으로 살아갈 때마다 주님은 주일날 중심을 잡으라, 말씀 앞에 균형을 세우라고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균형이 생기면, 중심 잡기가 되면 여러분의 인생도 반듯하게, 가정도 반듯하게, 천국 가는 길도 오롯이 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길을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